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오늘은 10주 10행, 10해양, 10해양의 마지막 10번째 해당하는 선지식을 뵙는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 9번째 대천신 선지식, 이건 하늘에 뜻하는 천신이고 오늘은 땅을 상징하는 땅의 주체가 주인이 되는 주인주자 땅지자 주지신, 그 주지신의 이름은 편안할 안자 머물 주자 그래서 안주라 그래서 안주신이라고도 그래. 안주신. 하늘은 거의 지혜를 상징하고 모든 공부의 마집 해양은 지혜를 완벽히 터득하는 거예요. 왜? 지혜를 터득해야 자비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아마 상징적으로 하늘이 지혜면은 땅은 자비인데 왜? 땅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을 증장시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땅의 모든 구석구석에 모든 중생들이 다 자기 개성대로 살고 있는 데거든. 그래서 자비행, 보살의 자비행은 이 땅에서 펼쳐진다. 그런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제동자가 대천신의 소개를 받아서 주지신을 찾아가는데 저때에 선제동자가 점차로 유행해서 마갈제국 보리장 내에 안주신이 계신 곳에 나아가다. 여러분 여기에 보리장 내라고 하는 게 마갈제국 보리장이라는 게 어디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선지식 찾아서 나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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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 여기서는 나무로 갔다 소리가 아니고 마갈제국 부처님 성도하신 자리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주지신이 지신이 계셨어. 앞으로 이제 요 십지품 십서라는 선지식들도 전부 이제 그 자리에들 계실 건데 이거는 선말 규본이라 그래서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마지막 그 해양은 항상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먼저 이 원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안주신이 계신 곳에 찾아갔더니 거기에 백만 지신들이 함께 그 가운데 있어서 전부 서로 향해 말을 하기를
지금 여기 온 동자, 지금 선제 동자를 말합니다. 여기 온 동자는 곧 이 불장이라, 부처님의 창고요. 그 선제 동자가 부처님 창고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불행이 일어나겠지, 부처님의 행위. 갖가지 부처님이 탄생. 그래서 필당, 반드시 마땅히 여기 온 이 동자는 불장이어서 반드시 마땅히 널리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소의처가 되어줄 것이다. 의지처가 되어준다. 이거예요. 선제 동자. 오늘 여기 오는 동자가. 미리 알아보는 거요. 이 모든 백만 저 지신들이. 또, 마땅히, 반드시 마땅히 널리 일체 중생들의 무명을 깨부셔줄 자로다. 이렇게 알아봐. 이 사람은 이미 법왕의 종성 중에 태어나서, 법왕의 종성이라는 게 부처님 집안에 태어났다 이 말이지. 불지촌에 태어난 거예요. 마땅히 이구무의 법증, 때를 벗어나서 걸림이 없는 법의 비단으로 모자를 만들어 썼어. 그 자의 지위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땅히 지혜의 큰 보배 창고를 열어서 일체의 삿된 이론이나 이교도들을 잘 꺾어서 항복시킬 것이다. 누가? 오늘 여기 온 동자, 선제 동자가 그럴 사람이다. 알아본 거지? 지금 우리에게 오는 이 공부하러 온 이 선제 동자라는 사람은 벌써 오면서 어디를 다 거쳐서 이런 정도의 공부를 다 마친 사람이로다 하는 것을 벌써 알아본 거예요. 그걸 알아봤다는 것은 선제 동자가 어떤이라는 걸 알아본 건 선제 동자가 찾아온 의미도 다 알아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의 안주 등 백만 지신들이 대광명을 놓아서 두루 삼천 대천 세계를 비춘다. 삼천 대천 세계를 말하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뭔 부분적으로 방광을 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다 비춘다. 그래서 널리 그 대지로 하여금 동시에 진동을 하고 포효를 하며 가지가지 보배, 보물들을 처처에 장엄을 하고 이게 이제 백만 지신들의 스스로의 공덕, 수승한 공덕을 먼저 보이는 거예요. 맑은 그림자, 빛 흐름 이런 것들이 최상감철이라는 것은 서로 교대로 교대로 맞비추면서 그냥 화려하게 일체 엽수는 나무 잎, 나무인데 이파리 나무는 함께 태어나서 커지고 이게 동시에 엽수는 막 생장을 하고 꽃 피는 꽃나무는 또 한꺼번에 개부를 한다. 막 피어가. 그리고 과일 나무는 막 익지 않는 게 없이 모든 게 다 익어가고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 요즘에는 요즘 참 신통방통해. 텔레비전 보면은 꽃이 며칠 걸려서 이렇게 봉오리를 멎었다가 피어가는 과정을 24시간 끝이지 않고 계속 촬영하는 필름을 몇 초 단위로 이렇게 함축해서 하면은 막 금방 꽃이 피고 시들고 가는 게 보이지요. 지금 이런 얘기요. 한꺼번에 막 심어놨는데 막 콩이 커서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고 잎이 퍼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 엽수는 한꺼번에 막 태어나서 커지고 차 막 한 길 두 길을 꽃나무는 꽃이 한꺼번에 막 피고 과일 나무는 한꺼번에 막 열려서 익어지고 이게 능력이야 이게. 그리고 일체 내천이나 흐르는 강 이런 것들은 서로 서로 그냥 섞여가서 그냥 흐르고. 그리고 쏘 있잖아요. 못, 연못 쏘 거기는 막 물이 철철 넘치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미세한 가느다란 향기 나는 비가 막 내리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다 깨끗이 청소해줘. 머리에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 능력들. 그리고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꽃을 그냥 어디서 바람이 몰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 뿌려줘. 요즘 그냥 올림픽 금메달 따갖고 오면은 공항에서 오픈카로 이렇게 행진할 때 위에서 막 꽃비 뿌려주듯이. 그리고 그 위에는 막 무수한 음악들이 각가지 연주 기계들이 막 연주를 하듯이 동시에 연주를 하고 하늘에서나 장엄할 수 있는 그런 장엄구들이 다 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막 내고 그러자 우왕, 사왕, 사자왕, 소, 코끼리, 사자 이런 것들이 서로 그냥 막 좋아서 벌떡벌떡 환희 용약 뛰고 입으로 포효를 하면서 울부짖고 하는 것이 마치 큰 산들이 그냥 서로 꽝 부딪혀가지고 요란하게 아주 소리를 내는 것 같이 굉장해. 그러면서 백천복장이 자연이 용출이라. 복장, 그동안에 땅속에 숨었던 보배 이 창고가 한꺼번에 그냥 솟아올라서 확 열리는 거예요. 지난번 천신에서는 하늘의 보배 창고를 열어줬죠. 오늘은 이 지신은 땅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줘서 뭐라고 그래. 그때 안주신이 선제에게 구할 때 설레 동자여 잘 왔습니다 동자여. 이 땅에 그대가 일찍이 심어놓은 이 성근으로 인해서 그 복덕을 내가 현실적으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려는 게 한번 볼라는가? 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무수잡의 예를 하고 합장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얼른 보고 싶다. 지금 이 대목에서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주지신한테 나도 어떻게 그동안에 공부한다고 했는데 보살행을 어떻게 배우고 보살도를 어떻게 수행합니다 소리 묻지도 않았잖아. 그지? 다른 대마하고 달리 묻지도 않는데 벌써 선지식 되는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왔는가를 다 알아채고 그대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다. 그대의 지은 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잘 모르겠지. 내가 보여주마? 볼래? 예, 보겠습니다. 그 얘기요. 그때 안주지신이 발로 지그시 땅을 이렇게 밟으니까 백천억 아승지 보장이 보배 창고가 그냥 저절로 용출에 솟아올라. 선제에게 말하기를 이 보배 창고가 그대를 늘 따를 것이니 그대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그대가 과거에 지어놓던 성근의 결과다. 그 과보다. 이것이 그대 것이다. 그대의 복력에서 생긴 것이다. 그러니 자 이거 가져다가 마음대로 써라. 이것이 그대 거예요. 이렇게 성근을 지어놓으면 어디에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어디에 숨어 있는가 몰라도 내가 필요할 때 내 복장이 다 열려서 내가 써야겠끔 남이 내 것을 쓸 수가 없어. 내가 내 지어놓은 복은 그 결과물은 내가 쓰는 거란 말이야. 이걸 보여줬어. 선남자야 나는 요 정도 보살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불각의 지혜장이다 그러고 말한 거야. 그래 먼저 자기의 능력들을 이 백만억 동료 지신들이 우리의 능력이 이 정도라 그러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러 온 선제 동자의 과거에 성근 심어놓은 그 과보가 복덕이 이 정도니라 이걸 보여주고 이제는 마음대로 써다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이런 능력이 이름이 불가괴 지혜장 해탈문이다. 불가괴 가히 부서질 수 없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라는 게 부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창고요, 그런 해탈이다.
나는 항상 이 법으로 모든 중생들을 성취시킨다.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생각해 보니까, 내 기억을 해 보니까 옛날에 연등 부처님 계실 때부터 쭉 상수보살, 보살을 따라다니면서 그 보살이 그때부터 신심 내고 공부하고 그 지형겁에 이르러서 부처가 돼가지고 설법하고 포교하고 49년 후에 열반하는 것까지 나는 다 지켜봤다. 연등불이 어떤 부처님이요? 여기서? 최초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래에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부처가 될 것이다. 이름은 석가모니 불이라. 이렇게 수기를 주신 분이 연등불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초를 얘기하는 거라. 그런 것을 내가 다 그때부터 지켜본 사람이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 보살식이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라. 그러니 그때 연등불에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수기를 받았어? 여기에 부처님이 오신다. 그때 그 부처님은 연등불인데. 그래서 뭐 보시를 하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겠는데 해서 꽃 일곱 송이를 꺾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설레 비구야, 그대는 나중에 부처가 될 것이다. 이름이 석가모니 부처리요. 그 자리는 마갈제국이 될 것이다. 이런 수기를 다 주신 거지. 이게 자기 기억 속에서 이런 수행자를 자기도 이렇게 꾸준히 따라다니고 그냥만 흉내 내서 나도 모든 부처님께 보시하고 공양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수행해서 모든 부처님을 계속 모시고 설법도 하고 열반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관찰해 지켜봤고 나도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기억에 지니고 있다. 지혜가 뛰어났으니까 그 기억이 잊혀질 리가 없어. 이분은 아까 말했듯이 그 주특기가 불가계지 무너지지 않는 지혜를 얻은 분이란 말이야. 그런 해탈장을. 선남자야, 또 얘기해. 왕고세의 과거에 수미산 미진수금만큼이나 지난 과거 세월에 그 세월에 이름이 있으니 이름이 장엄이다. 이거는 뭐냐면 뭐 어느 왕조 시대의 연호가 뭐다 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 겁에 그 연호가 세월 이름이 장엄이요. 그 세계 이름은 다롤자 월당. 부처님이 계셨는데 부처님 이름은 묘안, 미묘할 묘자, 눈안자. 그 부처님 계실 때 내가 공부를 얻었느니라. 그때 그 부처님 처소에서 이 법문을 얻었다. 선남자야, 나는 이 법문에서 약입 약출, 이 법문에 들고 이 법문에 나오면서 모든 것을 수행하고 익히고 증장시켜서 항상 부처님을 칭견하고 하는데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처음에 이 법문을 얻은 이후로부터 쭉 현겁에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숱한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모든 열의 은공 정등각 부처님을 다 칭견했고 만나 뵈었고 그분들의 모든 불사를 내가 다 이어받았으면, 그리고 공경하고 공양을 하고, 그리고 그 부처님이 어디서 보리자에 펴놓고 법문하신다 가면 그때 다 나아가서 칭견했고, 그 어른들이 법문하시고 신통 변화를 방편으로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펴시는데 그것 또한 다 네가 일일이 칭견했고 그 수승한 성근들을 다 알아봤다. 이렇게 과거를 일러줘. 선남자야, 나는 오직 이 불각의 지혜장 법문만 얻었거니와 나는 모든 부처님 보살 마살들이 나보다 여기에 월등히 뛰어난 그런 것 내가 어찌 다 알아볼 수 있겠는가. 나는 오직 부서지지 않는 지혜장 해탈문만 얻었다. 그런 얘기야. 자, 이게 이제 이 줄거리인데 여기가 10회향의 끝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바라밀을 이 열단 열단 수행하는 단계는 십바라밀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바라밀이 방원 역지에서 지혜바라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이 지혜바라밀을 주로 삼고 주체로 삼고 나머지 아홉 개 바라밀을 짝으로 삼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끝은 어디죠? 대자 대비의 실천이라. 그런데 이 대자 대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혜에서 나온다. 그래서 자비는 지혜에서 나오는데 자비가 지혜하고 곁들여서 비지가 원만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비가 나오지를 않아. 그게 진정한 지혜는 어떤 것이 진정한 지혜냐? 부처님이 시성정각한 정각 깨달은 그 지혜가 진정한 지혜요.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근본지라. 다시 말하면은 지혜는 크게 근본지와 후득지 또는 분별지요 차별지라는 게 있어. 근본지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지를 근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부처님들이 시성정각 부처가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라? 근본지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를 개합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깨달으는 순간이. 그래서 시성정각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해. 시자가 비로달 시자고 처음이라고 하는 건데 깨달음이 처음일까? 그 옛날 통현정자 같은 분은 이렇게 생각했어. 고금 상철이 시다. 옛과 지금이 서로 사무친 것이 시다. 비롯할 시자. 그건 뭐냐? 애시 아니요. 애시 지금이요. 지금이 애시다. 시간이라고 하는 수억 것 불가설 과거급이라고 해도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시자예요. 여러분 해인사고 어디고 그 절들에 보면 일주문 주련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역천세이 불고요. 극만세이 장금이라. 역천세. 과거 천년을 지났어도 애꽃자 불고 애치 아니다. 그리고 극만세. 앞으로 만년을 미래로 뻗쳐가도 장금이라. 길장자 이재금장. 그냥 오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 긴 거야. 애시 아니 오늘이라는 거예요. 화엄경을 공부해서 지금 10회양분에 오는 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 일체 3세 제불은 과거의 비로자나 불과 동시에 일시에 동시로 성불했던 분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신으로 49년 설법한 것을 과거의 일시에 동시로 설법에 마쳤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근본지의 작용이라. 그래서 늘 여러분이 공부해서 알았듯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시성정각하는 정각하는 그 순간이 비로자나불의 근본 지혜와 합일 하나가 되는 순간이 정각이야. 그래서 그 정각의 순간을 어떻게 경전에 그렇게 많이 표현했냐. 지입삼세 실계평등이라 그래. 지혜가 삼세에 드니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근본 지혜라면 이 근본 지혜가 삼세라는 것이 온 과거 현재 미래 이 세상에 끼어들었어. 지혜가. 그러니까 실계평등이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평등하더라. 그 뒷구절이 하나 있는데 기신 충만 일체세계라. 그러니 그 몸이 충만하다. 일체세 세상에 꽉 찼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정각 시성정각할 때 정각하는 그 순간이 지혜가
세상하고 하나 되는 순간이야. 하나 되니까 세상이 다 평등해. 그래서 이 세상에 온통 부처님 몸이요, 부처님 자신인 거예요. 그게 아까 과거와 지금이 상철, 사무쳐서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비롯할 시자지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이룰성자, 성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법여시라 그래요. 개는 개야바다 하나 되다 합쳐진다 이 소리인데, 뭐하고 법여시, 법법자 같을 여자 이 시자인데, 그와 같이, 법이 그와 같다, 법이 이와 같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법엿이란 말은 진리란 말이야. 법은 응당 들은 거다. 법이 수연이요, 습이 성성이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따르는 거야, 항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따라서 변화하게 돼 있어. 그래서 법이 수연이라고 그러듯이. 그래서 법엿이라고 하는 거, 법이 그와 같다 하는 거, 법은 응당 그런 거야 이런 뜻이거든. 그게 진리야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그 진리에, 법이 응당 그렇다라고 하는 거에 개합, 하나 되는 것이 이룰성자, 정각을 이룬 거예요. 바를 정자는 무른 정자냐? 바르다. 바르게 깨달았는데 어떤 것이 바른 거냐? 그 법여시를 의지할 의자를 써. 의법여시라. 법여시를 의지해서 비심조작이라. 마음에 억지로 짓는, 조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를 정자예요. 그게 법여시를 하나는 진리의 계합, 하나의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고, 진리하고 나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정각을 이룰 성자고, 그 법여시를, 진리를 의지해서 마음으로 조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를 정자예요. 아까 그 다음에 깨달을 각자는 뭐냐? 지달, 지혜로 체달한다. 사리, 지금 이 진리를. 지혜로 이 진리를 체달한다고, 통달한다고. 그것을 깨달을 각자 각이라 간다. 그래서 시성정각. 그래서 그 깨달으는 그 순간, 그 깨달음을 이루는 성정각이 아까 말하는 지혜가 삼세하고 하나 되는 그 순간에 일체 세계가 다 평등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래서 그 몸이, 부처님 몸이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 시각, 비로다를 시자 시각인데, 뭐에 대한 시각이냐? 비로자나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본각이라고 하는 그 본각의 시각이라. 여러 번 공부 여러 번 했잖아요. 근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로자나 법신이라는 게 우주 법계의 그 자체란 말이야. 그 자체하고 화신불이 성불하는 그 순간이 곧 그 비로자나 법신하고 하나가 됐다고 내가 늘 그러잖아. 그게 지혜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되는 순간이야. 그래서 부처가 되고 나니까 대자 대비가 나오는 거지. 왜? 부처 될 때, 되고자 공부를 시작할 때 서원을 세웠잖아. 나도 부처가 돼서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목적은 중생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야. 중생 구조하는 행위는 그게 보현행, 보살행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한 것은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 늘 얘기하지만 부처가 돼야 완벽한 보살행을 할 수 있어. 그 대목이 지비원만이라. 지혜와 자비가 원만하다. 그것이 하나가 됐을 때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어행불착이라, 행위에서 집착함이 하나도 없는 게 그게 해탈이야. 해탈이란 말 용어가. 그리고 그 어디에도 기신 충만 일세세계, 이 온 우주 법계에 내 몸뚱이 아닌 게 하나 없이 충만하게 꽉 차 있는 부처님 불신 몸이지, 그것이 아까 말하는
지혜 장할 때 그 창고라는 장. 지혜의 창고를 벗어나지를 않아. 이 모든 부처님의 지혜 능력 속에 다 들어있다고. 이 법계가. 그래서 불각의 지혜장 해탈문이야. 이 안주신이 깨달은 얻은 것이. 이 대목이 회양의 마지막 열 번째인 무량법계에 평등해진다. 등무량회양이라. 등무량, 아니 등법계무량. 온 법계하고 동등해진 법계무량한 그 경지와 동등해진 회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그 지혜와 거기에서 일어난 대자 대비가 하나 돼서 온 법계에 꽉 차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보살행. 그래서 이 지혜가 삼세세간에 일체 법계에 하나 되는 그 순간에 나머지 행위는 전부가 보살행에 속한다. 하물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성도를 해서 정각을 이루고 49년 설법 행위를 해서 중생교화를 하고 마지막에 입열반, 열반에 드는 것 그것까지도 보살행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보살행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중생은 근본지인 비로자나 법신지 이것을 지혜는 뭘로 표현을 되냐 그러면은 광명으로 표현을 해. 그래서 비로자나 법신지혜를 보광명지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보광명지, 너를 보자 광명. 온 세상에 퍼지지 않는 곳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보광명지를 비로자나 법신지라고 그러는데 이 보광명지를 의해서 부처 및 중생들이 환생하고 환멸한다. 응? 그 지혜만이 진실한 지혜요. 나머지는 아까 법이 수연이라 이 진리라는 것은 조건을 따라서 중생의 근기와 환경을 따라서 분별지를 내, 차별지라고 그래, 그걸. 그게 방편지고. 그래서 어린애한테 필요하면 어린애한테 필요한 것. 저런 조건이면 저런 조건에 맞는 것. 그게 보살 화연은 저 위에 부처님으로도 화연하고 저 아래 미미한 중생 미물한테도 화연을 해. 이게 전부 보살행에 속해. 지난번에 관세음 보살의 능력이 관세음 보살님도 과거에 법광명이라는 부처님 명호를 가진 부처님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보살행을 하니까 관세음 보살로 칭호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세음 보살 속에 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화연하지 않는 보살이 있겠어? 지금 여러분 개개인의 가지고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이 금생에 잠시 자기 이름을 가지고 화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비로자나 근본 법성 지혜의 바탕을 두고 일시에 우리도 다 부처가 됐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잠깐 이 사바세계에서 사바세계의 입장이 돼가지고 연극을 하고 살고 있어. 내 앞에 까불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 연극 내가 연극인지 다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세상사가 연극으로 다 보이잖아요. 화엄경을 이만큼 공부했으면 그 세상이 연극으로 제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그 연극에 속지 않아. 실상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 그런 정도는 다 됐지요? 대답이 하나도 없네. 아직 자기 신통을 아직 못 받는 것만 이 선재동자도 자기가 이만한 공덕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주지신이 이걸 일러준 거야. 봐라.
지금 이거 굉장하지. 이 보물창고 땅을 밟으니까 그냥 숨었던 땅 속에서 그냥 수억 보물창고가 막 이래. 이게 다 네 거다. 네가 과거에 지어놓은 거다. 요거 마음대로 써, 네 거니까. 누굴 줄래? 누구 얼만큼 주고 누구 필요한 거 다 줘라. 지난번에 천신도 그랬잖아. 하늘에서 보물창고를 열어가지고 이건 너에게 줄 테니까 필요한 건 마음대로 갖다 써라. 중생 교화하는데 최초에 중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조건이 뭐예요? 물건 주는 거, 좋은 거 주는 거. 보시잖아요, 보시. 그래서 이 모든 보물, 이게 다 이유가 있어. 아주 사람들이 눈 현혹될 만한 좋은 보물 창고를 열어준 이유가 그 안에 모든 중생이 원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것 다 줘라. 다 주어놓고 마음이 흡족해서 저 사람 따라다니면은 굶어 죽을 일이 없겠다. 누워 자다가도 그냥 떡 생기겠다. 그런 신뢰를 심어 줘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실랍니까? 어디를 갈까요? 임영웅이가 부산서 며칠 날 노래한다네.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 같이 가자. 고속버스 타고 가든 기차 타고 버스 대적에서 한번 신뢰를 주면 가는 거야. 그 즐거움을 찾아서. 모든 이 선지식들은 지혜를 터득해버렸던 분들이라 중생의 근기를 다 알아. 중생의 근기는 어떻게 형성됐다고? 습이성성이라 관습으로 자꾸 습관으로 성격을 이루어놨단 말이야. 그것이 법의 조건이 돼.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법이 그 조건에 따라서 변화가 되니까 우리도 거기에 연극인으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 저 비슷한 말은 아니겠지만 로마가 뭐 로마법 따르게 되고 그 법 따라야 그 세화에서 살 수가 있고 사바세계에 오니까 사바세계의 생멸법을 우리가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까 말했듯이 이 비로자나 보광명지를 의존해서 태어난 부처님도 중생도 환생이요 환멸이라 그랬잖아. 헛개비환. 가짜로 태어나고 가짜로 죽는다는 거. 이게 연극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법으로 잠시 연극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내일 모레 갈 때가 되거든 그때쯤은 연극을 한번 벗어줄 필요가 있어. 얘들 앞에서 그동안에 내가 너가 할미 노릇하고 너가 할애비 노릇하니라고 내가 연극을 좀 했니라. 실은 내 모습은 이러니라. 그러고 한번 속을 확 발가벗게 주란 말이야. 응? 그래서 가들이 이제 성장하는 애들 이제 말 알아먹을 때쯤 되면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먹게끔. 그래서 한 방편을 쓰기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고 한 방편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열 번을 죽든 백 번을 죽든 응? 한 번을 죽든 그 한 방편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보광명지 비로자나 법신지뿐이다. 이 모든 차별 불별 현상들은 보광명지인 근본지 작용일 뿐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도를 통한다. 정각을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순간은 다시 얘기하지만 이 진리라고 하는 보광명지 근본 지혜에 합일되는 것. 그 지혜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는 모든 지식, 식견을 아르마리라고 그러고 그것을 굳이 말하면 뜻 정자 정식 그래. 정식. 우리가 아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 정식이다. 정덩어리로 분별하는 아르마리로 모든 걸 보고 있다.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오 하는 답안지를 내가 머리서 내는 것도 이건 정식이야.
세상을 제대로 보고 진리에 합일되려면 이 정식이 없어져야 돼. 그 정식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안입이 설신이란 육군이란 오원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몸뚱이로 보는 모든 조건은 이 몸뚱이에 적합한 걸로만 판단하게 돼 있어. 그래서 육안이라, 내 눈에서 보는 안목은 육안, 고깃덩어리로 보는 안목이란 말이야. 그래, 이 육군에 끄달리지 않고 이것을 조건화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는, 사물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지혜의 눈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판단과 아르마리는 정식견이다. 이 앞에도 있잖아. 그래서 이 육군의 바탕을 두고 오온의 바탕을 두니까 쓸데없이 쓸데없는 곳에 탐심 생기고 쓸데없는 데 화내고 쓸데없는 데 어리석고 거기에 헌신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 판단이 전부 무대에서나 쓸만한 연극인으로서 쓸 수 있는 일들이지 진실한 내 삶에 있어서는 이건 도움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라. 진정한 삶이 아니다. 이런 거. 그래서 모든 경전이 소위 말해서 대승, 대승의 세계, 어른의 세계로 접어들 때부터는 이런 것을 이 꿈에서부터 벗어나라. 이 환멸에서. 그래서 여로 여겨전 여몽 한포영. 그게 금강경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소승경전, 아암경전 이래 올라가다가 대승경전에 들어가는 관문이 반야잖아. 반야, 공. 모든 것은 환생이고 한멸이라는 걸 알아라. 그래서 일체가 공이다라고 하는 그 공의 표현이 비로자나 법신지 노름일 뿐이다. 그 얘기거든. 이해가 돼요? 되기는 뭘 돼? 대답이 뭐냐. 여기도 연등불 얘기하는 것도 연등불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최초의 발심 시초가 되잖아요. 숙이. 그래서 연등불을 소위 비로자불이라고 안 하고 근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본. 그래서 과거를 장겁이라고 그러고 지금을 현겁이라고 그러고 미래를 성수겁이라고도 그러는데 그 세월의 이름을. 그런데 이 화엄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과거, 현재, 미래 시차를 두지 마라 그랬어요. 아까 말했듯이. 고금이 불고요. 애시 아니에요. 고금이 상철이에요. 그냥 서로 사무치는 거예요. 최상 갈마라. 이제 이런 정도가 되면은 우리로서는 감히 그 신통력을 내보이기가 어렵죠. 여러분 이제 이 논리적으로 인과라고 하는 것도 인이 따로냐 과가 따로냐 인과는 동시야. 인을 할 때 과를 맛보지 않고는 인이었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인이었구나 아는 순간은 과를 봐야 인을 알거든. 그래서 인과는 동시인 거야. 이해돼요? 어저께 인이 뚝 떨어져서 어제 거로 남겨놓고 오늘 그 과가 따로 있으면 그건 인과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될까? 대답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가보니까 공부가 이 대승 공부가 매력 있는 것이 이 삼승 공부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그냥 잘못했으면 과거라 돌려버리고 잊어버리면 그만이 편해.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기대를 해볼 만하고 희망 고문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대승은 애초에 그냥 하나로 통일돼 있어. 하나. 그 과정만 그냥이라고 바뀌고 있는 거야. 연극으로. 장막이 1장 1막이 달라지고 2장 1막이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1장 2막이고 2장 3막이라고 하는 연극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 무한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 공부가. 이 세상이 동시에 일시적으로 그냥 한순간 부처님이 샛별 보고 성불 하듯이 눈이 번쩍 뛰듯이 한순간에 촥 보면은 이 세상 온통 내 중심으로 평등해, 이 법계가.
그동안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인상 찌푸리는 각가지 천변만화의 주변의 모습들이 내가 그 순간에 하나가 되는 순간에 눈이 딱 열리는 것 전부 환영의 박수로 그냥 부처님 상호를 다 하고 환영을 해주는 거야. 이제 왔구나. 이제 알았구나. 아이고 어서 오게나. 그 순간들을 여러분이 맛을 봤는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가 봐. 오래전에 열 번도 더 봤을 텐데. 그 순간을 다시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 그 순간이 뭐였겠더라라고 앉아서 한번 또 해봐. 어제도 왔고 그제도 왔던 순간이 오늘이라고 안 오겠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십회양의 이 마지막 끝인데 역시 모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중생교화에 있는데 중생교화의 마지막 해양은 뭐냐? 다시 얘기하지만 대자대비라. 대자대비. 베풀음. 뭘 베풀어? 뭐든지 돌라가 먹으면 주고 뭐든지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부처님이고 그 능력을 써먹는 것이 보살이라. 부처님이 태어나서 성불한 것도 보살행이고 보살행수라 그래. 보살행에 거두어 들어간다. 그거요. 그리고 임열반. 80년 살고 부처님이 열반하셨네. 그것도 그냥 일장일막이 끝난 거예요. 그것도 보살행에 들어가. 다. 그래서 차별지로 보광명지가 작용하는 일체 만사는 다 보살행이니라. 통틀어 그 보살행을 보현행이라 하느니라. 이 화엄경의 최고의 결말이 그거예요. 최후의 결말. 보현행만 있어. 그래서 이 보현행을 하고 있는 모든 보살들에게 일체 삼세 제불이 크게 합장하고 예배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이거 부처님 아니면 부처님이 할 수 있는 보살행 아니면 이거 못한다 그런 사람 있거든. 큰 절을 해. 아이고 부처님. 여기서 드디어 탈을 벗었군요. 당신의 부처님의 진면목을 오늘에서야 내가 알았어. 그러고 큰 절 하란 말이야. 자식이 됐든 영감이 됐든 할망이 됐든 한순간 아무리 감추고 연극해도 24시간 꾸준히 지켜보면 한순간 나한테 발각될 때가 있단 말이야. 부처님의 주특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관찰이 24시간 관심을 놓지 않으면 그 일을 알 수가 있어.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법문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써먹으려면 이런 거예요. 아빠 얼굴 애들이 아침 일어나기 전에 아침 출근해버리고 저녁 잠든 뒤에 아버지가 퇴근해와가지고 자식이 뭐하고 사는지 아버지가 뭐하고 사는지 서로를 모르잖아. 그런데 아버지는 퇴근해가지고 오면은 한창 공부해야 될 자식 놈이 꼭 올 때마다 보면 오락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잔소리를 하게 돼. 이놈의 새끼 맨날 그렇게 공부해야 될 놈이 오락이나 하나. 그 자식은 입장이 뭐 이때까지 공부하다 지금 막 오락기 들었는데 24시간 관찰하지 않고 아무리 성인의 말씀이 옳다고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이라고 교시를 해주고 교훈을 줘도 그건 잔소리인 거야. 왜? 때를 못 맞추니까. 관찰이 없다는 거야. 때를 못 맞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두지 않고 해찰하고 있다가 한번 눈에 띈 걸 가지고 그 사람의 다라는 걸 평가하면 어린애 교육에 크게 어긋납니다. 커가는 애들 그렇게 잔소리하지 말으라고. 24시간 관찰하고 나서야 그날 하루를 얘기를 하다.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을 이렇게 한순간도 24시간 단 한순간도 놓치지를 않고 보고 있어. 그래서 그 적소에 지금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 때 놓치면 잔소리니까 탁 그건 이러니라. 이게 관찰이에요. 요요 나왔잖아요. 부처님 연등불에서부터 사가모니 부처님 발심해서 수생애 동안 수행하면서 수행할 때 모든 부처님 보살님
선지식 모시고 공경하는 건 내가 다 지켜보고 나도 따라했다. 그래서 금생의 현겁에 마갈제국에서 보리수화에서 성불해서 그리고 또 80생애를 이렇게 교화하고 살다 가신 건 나 다 지켜보고 그거 다 기억하고 지니고 있다. 나도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다. 끝없는 관찰과 관심 속에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응? 조금 더 놓치지 말고 내 집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의 추호도 한 단면만 보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게 남을 평할 때도 한 단면 보고 평해서는 하지 말고 저 사람을 최소한 24시간씩 지켜보는 365일을 보든가 3년 내가 가하고 같이 살았잖아. 나 걔가 다 알아. 천만의 말씀. 하루 24시간도 안 지켜보고 날짜만 360 보내가지고 그 사람 알 수 있나?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진다고 이런 공부를 하면. 이제 또 너무 큰 소리 못 치고 하루 종일 입만 다물고 어머니 어쩐 일로 오늘부터 그렇게 말이 없으세요? 네네. 이제는 모르니까 입만 다들고 나는 지갑만 열난다 이라고 사는 것도 한 방편이긴 하지. 네.